2023년 3월 9일 모의고사 40번 한줄 해석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펼치시기 바랍니다. 40번 문제는 글의 요약 문제인데요. 이거 글의 요약본부터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We tend to feel safe and secure in numbers when we decide how to act, particularly when we faced with uncertain conditions.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지금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알고 가는데요. 실제 문제 풀때 글의 요약 문제는요, 요약문 완성은요, 여기 제시되는 요약문을 먼저 보고 추측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safe하고 secure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자, safe 안전 좋은 거죠. secure 안심, 얘는 안전이에요. 얘는 안, 아, 얘가 안전이고 얘가 안정이에요. 아이고. 얘는 안전하다고, 얘는 안정된다고. 뭐지? 심리적으로. 그죠? 자,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된다고, 안정스럽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뭐에서? 숫자에서. 아, 이거 상징적인 거죠. 뭐할 때? When we decide,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특히 뭐할 때? 우리가 뭐 했을 때? When we faced with uncertain conditions, 불확실한 조건, 상황과 만났을 때, 잘 모르는 현장, 잘 모르는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할 때, 우리는 숫자. 수는 뭐를 나타내? 통계치, 통밥, 통계, 이런 거,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이래요. 상당히 좀 이게 압축이 심하게 비약이 심한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썼다면 여러분들이 더 쉬웠을 텐데 예에서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자, 본문 가십니다. 단어 보실게요.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reliable 그런 말인데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look for 찾다 evidence 증거 evidence evolutionary 잘 나오네요. evolutionary 진화의 evolutionary positive 긍정적인 prospect 전망 아하 prospect 전망 가능성 그런 말이죠 prospect 다뤄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o help decide what's risky and what's safe, comma, who is trustworthy and who's not, comma 이거 어휴 to 부정사가 문 뒤에 문장 첫머리에 주절 앞에 컴마로 있을 때 열의 아홉 십중 팔구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것을 안다 해도 우리는 help 준사액 동사가 뒤에 동사 원형을 또 가지고 오는 이런 구조, 중학교 과정이죠.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죠. 무엇을 결정해? 예. 의주동 간접 의문문의 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and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먼저 what is risky? 무엇이 risky? 위험한 지, 니은 처리해야 됩니다. 지. 그리고 무엇이 안전한 지. and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who is trustworthy?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지. 와 who is not? 누가 신뢰할 수 없는 지. 요네 가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so. 됐나요? 우리는 we look for social evidence. 우리는 찾습니다. 사회적 증거를 찾습니다. 지금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결정을 내리는 데 돕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증거를 찾아요. 이거 통계치잖아. 사회적 증거 이게 뭔데? 계속 이게 필자의 주장이잖아요. 다음, from an evolutionary view, 진화론적 견해에서 보자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following the group is almost always positive for our prospects of survival. 집단을 따른 것이 거의 항상 긍정적이다. 뭐에, 뭐를 위해? 우리의 생존의 전망을 위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위해. 집단을 따르는 거. 다수를 따르는 거. 예. 옆 사람을 따르는 거. 막,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짓을 하는 거. 예. 그거예요. 됐나요? 다음 넘어갑니다. 단어 보시면, psychologist, 비무음입니다. psychologist, 심리학자. product review, 했죠? 제품 리뷰 있죠. 상품평. product review. 그다음에 큐 신호 있죠. 큐 신호. signal. 얘는 명사로는 신호입니다. 동사로 나타내다, 보여주다, 신호를 보내다예요. 여기까지. 단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f everyone's doing it, 만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 it must be a sensible thing to do. Sensible, 예, 현명한입니다. Wise, 예.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 현명하냐, 분별 있는 이 뭐라고? 현명하니라고. 예. 그것은 틀림없이 현명한 일입니다. 할수 있는 하기에. 라고 explains famous psychologist and best-selling writer of influence, Robert Cialdini인가요? 예. 이게 어렵겠네. 예. 라고 설명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인플루언스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킬라디니야, 슬라디니야. 설마 발음에 키는 안 넣을 것이고, 셀드니인가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집단이잖아요. 그룹. 예. 하고 있다면, 예. 그것이 현명한 일이래요. 예. 라고 말한대. 다음, while we can frequently see this today in product reviews,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어디에서 제품 리뷰에서 자주 볼수 있지만, even subtler, subtler요, subtle 아니고요, subtle입니다. Even subtler cues within the environment can signal trustworthiness. 이런 명사네. 비교급 앞에 even이니까 훨씬이죠. 훨씬 더 미묘한 단서들이 어디 안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 환경이지 우리 생활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훨씬 이보다 훨씬 더 미묘한 단서들이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신뢰성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신뢰성의 신호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자, 위에 관련된 집단이 행동을 하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제품 리뷰 속에서 볼수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미묘한 단서들이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도 신호를 보여준다. 신뢰할 만한 신호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단어 보시면 여기 consider 생각하다, local 지역의 현지의 local tasty 맛있는 tasty in demand 수요가 많은 in demand more often than not 되게 자주 그 말입니다. 완전히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자주 되게 그 말이에요. adopt 잘 나오네요. 따르다 채택하다 adopt practice 행동 관행 관습 그런 말입니다. practice 본문 보실게요. Consider this.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When you visit a local restaurant, 여러분들이 지역 식당을, 동네 식당을 방문할 때, are they busy? 거기 식당 관계자들이 바쁘던가요? 그들이 바쁘던가요? 이제 지금 상황을 던지는 거예요. Is there, 있나요? 라인이 식당 밖에, 바깥에 줄서 있나요? 아니면, is it easy? 예, to 이해하는 게 쉽던가요? 뭐 하는 게, 자리 찾는 게 쉽던가요? It is a hassle to wait. Hassle, 성가신질 발음도 참 성가시잖아요. Hassle, 예, 가죠. 기다리는 것그 행위가 성가신 일입니다만은 a line 줄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은 can be a powerful cue,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뭐 하는 신호?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나와 있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좀 더. 뭡니까? Even subtler cue 아닙니까? 훨씬 더 미묘한 단서 아닙니까? 예, 강력한 단서. 뭐 하는 단서? That the food is tasty. is예요. 음식이 맛이 있다라는 단서. 그리고 뭐? These seats are in demand. 여기 이 식당의 좌석들이 수요가 많다. 뭐? 이 식당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이 식당이 인기가 많다. 그리고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단서가 될수 있다. 식당 사람 많은 곳에 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more often than not 되게 자주 it is good to adopt the practices of those around you. 저 it to 뭔가 to 예. 뒤에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관습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좋다 했어요. 집단을 따르는 게 좋대. 아까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했던 말이 똑같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집단을 따르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뭐에서
숫자에서 안전하고 안정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 숫자. 작은 수? 많은 수겠지. 많은 수. 집단의 수. 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결정할 때, 특히 뭐할 때? 불안전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잘 모르는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가 결정할 때는 많은 수에서 안전하고 안심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뭐 하나, 형용사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여러분만 덜렁 주니까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분까지 살펴봤어요. 현재 18번부터 40번까지가 주로 내신 시험 문제 나와서 이렇게 살펴봤고, 도표 문제와 실용문, 뭔가 포스터, 이런 건 뺐습니다. 세 개는. 이번 1회 고사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